취준생 브리핑 경력별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2월이 됐습니다. 2월에는 설날 큰 명절이 있죠. 명절 기간에 보통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취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부 기업들도 명절 기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명절이 지난 이후에 제출할 수 있게끔 이 채용 공고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이제 3월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서 이제 졸업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가 가장 좋은 취준 구직 활동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시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준을 좀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된 분들도 있고요. 조금 길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제는 스펙도 뭐 충분히 대학 생활을 했으면 준비를 해뒀을 것이고 그리고 삶의 목표에서 아마 취업이 가장 중요할 텐데 왜 시간이 없다고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은요 대부분 얘기가 이렇게 귀결이 돼요. 하는 거는 특별히 없는데 이상하게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주 초조한 심리에다가 루틴이 없어진 하루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틴은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패턴 이런 것들인데요. 대학생 때까지의 루틴은 뭐죠? 3월이 되면 뭐하고, 9월이 되면 뭐하고, 방학 때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월화수목 금토일 있으면 이때 이때 수업을 들으면 이때 뭘 하고, 이런 루틴이라는 게 4년 동안 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고 방학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인생에서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우 초조한 심리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계속 초조하고 쫓기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시간이 없고 짧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면서까지 사실 한 20년 넘게 짜여진 시간에 움직이는 습관이 들어져 있지요. 내가 계획한 시간표를 하더라도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한테 이렇게 이때 이때 이거 해야 돼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시간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처음 놓이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게 시작되는 날짜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아직 학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1월, 2월은 방학이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마음을 좀 놓는 이런 심리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곧 3월인데? 이러면서 이제 초조한 하루가 계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슬기롭게 취준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요.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는 내가 취업 준비를 해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에 입직하는 게 목표로 완전히 쓴 분들이라면요. 또는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요. 이 루틴을 만드는 거를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취준생인데 자소서를 지금도 열심히 써야 되는 준비도를 가진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이런 겁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놓고요. 나는 직장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놀면 안 됩니다. 내가 쉬는 날을 정해두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구직 활동할 때 어려운 게 자소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소서를 어느 정도 쓴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보다 구인공고를 찾는 걸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합격 확률이 있고 조금 내가 더 면접 때 갈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아, 이 회사의 이 직무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또는 이쪽 직무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회사는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채용 공고를 검색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자소서 쓰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채용 공고를 찾는 게 어느 정도 더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시면요 레벨 하나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인 공고를 찾는 거를 날짜를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목요일 날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채용 공고를 이렇게 올리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제가 예로 갖고 왔기 때문에 월요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구인 공고 검색하는 거를요. 날 그 요일을 딱 정해 두세요. 그래서 그 요일에만 검색을 하세요. 안 그러면은요. 사람이 계속 마음이 초조하고 피폐해지면서요. 계속 구인 공고만 무한 검색하는 이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새 채용 공고, 구인 공고 찾다가 그냥 자요.
이러면 다음날 엄청 피곤하죠? 그러면 제대로 된거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부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을 수 없듯이 채용 공고로 모든 기업을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을 딱 정해 두시고 그 요일에만 찾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조용한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채용 공고 검색하시면은요,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가서 하는 걸좀 추천을 드리는데, 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카페에 오래 못 앉아 있으니까 조금 난감하죠. 그래도 외부 공간에서 채용 공고를 검색하는 게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스터디에 참가하고, 화목 스터디를 참가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자기소개서 쓰는 날, 적성을 공부하는 날 이렇게 정해놨죠. 이렇게 내가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요. 친구와 약속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게임 할수 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저 루틴에 짠 거를요.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거는 저 날에 해야겠다. 이 요일에는 일단 이걸 하고 다른 거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시고 쭉 지켜나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기업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은요. 스터디 참가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스터디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어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보면서 내가 견주어 보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참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뭘 피할 수 없죠? 적성 검사를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성은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성 공부는 내가 틀린 것 위주로 복기해 가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최소한 주 3회는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저기서 뭐 3시간, 4시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시사상식을 좀 넣어봤는데 이거 왜 넣냐면요. 제가 예전에 취업 컨설팅하고 이게 코칭하고 할 때는요. 매주 나오는 경제 주간지를요. 다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항상 줬었거든요. 왜냐면 시사 상식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대기업의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면접관으로 갔을 때 토론 면접 주제가 나왔는데, 토론 면접의 주제가 그때 당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타다였거든요. 그래서 택시와 타다와의 그 갈등 관계를 풀어보는 게 질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내가 시사 상식 공부가 안돼 있으면 어렵겠죠. 네. 거기는 금융권이었습니다. 금융권인데 시사상식을 안 하면 대답을 못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들이요.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이나 협상 면접이나 이런 쪽에서의 면접 주제나 또는 질문 항목들이요. 시사상식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사상식을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저기다 금요일 날왜 놔뒀냐면, 목요일 날 경제 주간지가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 무조건 쉰다고 해놨죠. 이거 요일을 꼭 지정을 하시라고 하는 게요. 쉬는 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편하게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돼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칭을 할때 항상 학생들한테 쉬는 날을 무조건 정해라.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라. 이날 내가 사람인 잡코리아 스펙업 이런 거 보면 내 손을 자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요. 사람이 하루 푹 쉬고요. 다음날 리프레시 돼갖고요. 자소서 딱 보면은요. 오타 하나 잘못된 게쫙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루틴을 한번 짜봐라.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그래서 적성과 관련된 부분, 면접 연습과 관련된 부분, 당장 눈앞에 없다고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곧 그날은 오고요. 계속 취준하다 보면은요, 적성 검사 보러 가는 날, 면접 보러 가는 날이 바로 눈앞에 옵니다. 자, 그때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좀 두시고요. 대기업을 목표로 한다면 시사상식 챙겨라. 그리고 무조건 쉬는 날에는 오타찾기를 꼭 해보자. 자, 이렇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슬기로운 취준, 구직활동, 여러분들 제 얘기 한번 들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